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미국 대선이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앞서가면서 승기를 확실히 굳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때도 어땠습니까? 뭐 완전히 힐러리가 당선됐다 해가지고 힐러리는 완전히 이 섀도우 캐비넷 그 이 각 장관을 임명하고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압승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삐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 미국의 여론 환경이 전부 다 이 딥스테이트, 미국 민주당 쪽, 좌파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뭐 한두 개를 빼고 다 그렇죠. 그렇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트럼프를 밀어붙이고 두 번이나 저격 시도를 하고 그래서도 여전히 트럼프가 이번에는 압승한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이기고 있다. 여론조사 자체도 여러분 여론조사 믿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안 믿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여론조사죠. 근데 이번에는 여론조사마저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엄청난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러스트벨트, 옛날에 엄청난 공장이었는데 전부 다 공장이 차이나로 뺏기고 지금 녹슨 공장만 있는 데죠. 자, 미국의 자동차, 그럼 어딥니까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를 무지막지하게 생산하던 그 지역, 연설에 가서 트럼프가 차이나가 본토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102.5%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게 무서우니까 이 멕시코에다가 차이나 자동차 공장을 왕창 졌는데 그 돈이 17조 5천억 원, 뭐 한 20조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차이나가 꼼수를 써가지고 본토에서 공장을 전부 다 멕시코로 옮겨가지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팔 경우에 나는 1000% 세금을 때려볼 거다. 예를 들어가지고 2만 달러에 중국의 저희 차이나 전기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난 1000% 세금 때려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2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좋은 자동차보다 선업에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끝났다. 그래서 시진핑의 꼼수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속이 시원해요. 차이나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저런 강력한 리더가 작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차이나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차이나 공산당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만 달러가 들어간다. 그럼 한 15,000 달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은 5,000 달러만 갖고 만들어서 팔면 돼요. 근데 당장에 손해죠. 나중에 차이나가 전 세계 자동차 패권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가지 씌워도 그땐 꼼짝 못 해요. 왜?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차이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는 현대 첨단 과학 산업의 총합니다. 자동차를 만들므로써 첨단 기술을 다 확보하고 첨단 기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조업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차이나 공산당이. 그래서 트럼프가 맞겠다 이겁니다. 자, 디트로이트. 미국 옛날에 자동차의 대부분을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자동차 생산 공장이었는데 지금 차이나가 다 뺏어가고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공장은 녹슬어가지고 이른바 러스트 벨트, 러스트가 녹 아닙니까? 녹이 쫙 쓸어있는 벨트가 됐다 이겁니다. 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거다. 자, 옛날에는 100%에서 200% 물리겠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잽싸게 따라서 100% 올려가지고 지금 102.5%가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는 1000%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 하고도 남죠? 자, 트럼프 대통령. 예. 자, 뭐, 보세요. 예. 자, 오른쪽 귀. 총에 맞았죠? 두 번이나 저격을
시도를 대는데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멕시코 건물에 여기 보시면 뭐 차이나 광주 국제 상무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발 뭡니까? 발전 광장. 완전히 뭐 건물 자체가 차이나예요. 그렇게 해서 차이나의 이 제조업 인프라를 다 일로 바꾼 겁니다. 왜? 여기 북미에 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북미에 캐나다와 멕시코와 미국 세 나라가 맺은 협정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세 나라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세금 조금밖에 매기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나가 꼼수를 써가지고 공장도 아니에요. 조립공장. 부품은 전부 다 차이나에서 만들고, 그걸 배로 싣고 와서 그냥 멕시코에서 조립해서 팔겠다 이거예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이 100%까지 올렸고, 102.5%까지 올렸고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야, 그거하고 안 돼. 1000% 때릴 거야, 1000%. 이렇게 돼서 그냥 끝장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주 고소하다. 참저 악랄하고 사악한 차이나 공산당이 트럼프의 강력한 응징을 받고 이제 망고질 일만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주 잘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가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스윙은 근해이지 않습니까? 근해. 뭐 기분 좋으면은 저쪽으로 왔다가 기분 나쁘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민주당으로 왔다가 공화당으로 왔다가 특별히 지정하는 정당이 없는 주를 바로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그 7개 주 중에서 한 대부분이 한 5개 이상이 벌써 트럼프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 선거인단을 뽑는 펜실베니아가 저희 트럼프 쪽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미국 민주당은 완전히 그냥 초긴장. 아, 끝났구나. 이런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바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바마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오바마까지 지금 연설에 뭡니까? 펜스, 아니, 누굽니까? 그 지원에 나왔어요. 자, 오바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초췌한 모습이죠? 아주 몰골이 초췌합니다. 자,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끝났다는 얘기죠.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나 공산당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늘이 그 증거를 보여줘요. 중국 공산당, 여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망! 차이나 공산당 망한다. 그래 봐야. 니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해봐야 망해. 초한전. 한계를 벗어난 전쟁을 벌여갖고 전 세계를 그냥 장악할 거야. 적화통일을 할 거야. 차이나 공산당이 적화통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개망나니 짓을 합니다. 차이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전부 다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다 훔쳐온 기술이에요. 정말 못돼 먹었죠. 대한민국에만 1년에 2조 원의 돈을 어마어마무시한 2조 원의 돈을 뿌려가지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다음에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사들 완전히 전부 다 친중으로 만들어놨어요. 돈을 먹이니까.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도 누굽니까? 김영동이 같은 경우에 완전 친중파예요. 한중 의원연맹에 들어가 있고 노동운동하던 자이고 그 부인도 중국 차이나인. 그리고 장인도 친중 매체를 발행하고 있는 자. 자기 아버지는 뭐 골수 종북 종중 사대주의자. 이런 자예요. 한동훈이가 지금 국힘의 당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꼴 보기 싫지만 당대표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국힘이 이 정도로 친중파로 오염됐는데 민주당은 오죽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의회는 완전히 차이나 오랑캐들한테 접수됐다.
대놓고 한중 의원연맹 차이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 너 의원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원입니까? 전 세계 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이 직접 뽑아준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차이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차이나하고 의원연맹을 만든 자들이 대한민국 민주당 국민의힘 다 합쳐가지고 102명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당 당대표라는 한동훈이야말로 철저하게 친중. 이야,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 차이나 오랑캐가 1년에 2조 원의 돈을 뿌려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냥 돈을 막 뿌려가지고 그냥 간첩들을 포섭 작전을 펴고 있으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더러운 DCM, 더티 차이나 머니에 다 넘어간 겁니다. 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나 하늘은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망! 차이나 공산당 니들 망해 임마. 그래 봐야 망해. 이런 엄중한 경고.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차이나 간첩이 반이야. 전 세계 각국마다 다 간첩을 보내줘. 국가 전략이니까. 전 세계 간첩 다 합치면 반 이상이 차이나 간첩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외국 간첩들 90%가 차이나 간첩일 거예요. 1년에 2조 원을 쓰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어저께 저한테 이 카톡 친구 한 분이 틱톡으로 만든 청첩장을 저한테 보냈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틱톡을 스마트폰에 까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체가 간첩이 됩니다. 차이나 오랑캐 간첩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화한 내역,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장소와 지역,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검색 내용 다 종합해서 편안히 주무실 때 밤 2시쯤 되면요. 그 정보를 전부 다 차이나 오랑캐에다 보냅니다. 틱톡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틱톡으로 자기 자식 청첩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전 당연히 안 열어봤죠. 자, 차이나 오랑캐들은 이 뭡니까? 차이나 오랑캐가 만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CC 카메라, 그 다음에 청소하는 청소 로봇, 스마트폰에 깔리는 이 틱톡이라든지 무슨 사진 편집하는 앱이라든지 이런 거마저도 다 간첩이에요. 까는 순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서 중국 오랑캐한테, 차이나 오랑캐한테 보내는 간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틱톡 까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요. 뭐 내일쯤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차이나 오랑캐들이 이 우리나라에 뿌려가지고 앱을 아무 생각 없이 뭐 앱 다운받아서 쓰면 그게 차이나 간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앱이 간첩이 됩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나를 해킹하고 나의 정보를 훔쳐가는 차이나 오랑캐 간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까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틱톡 까신 분들은 빨리 지우세요. 그리고 주변에다가 분명히 좀 알려주십시오. 틱톡이 간첩입니다. 틱톡 마저 간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여기 보세요. 차이나 제품 스마트폰 싸요.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이나 제품 스마트폰 사서 쓰는 사람 제가 봤는데 스마트폰 자체가 간첩이에요. 태블릿 PC가 간첩이에요. 요 청소기가 간첩이에요. 차이나산 이 텔레비전도 간첩이에요. 다 여기도 텔레비전도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한다 이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차이나가 목숨을 건 그야말로 일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죠? 예, 군사적 충돌, 그 다음에 무역 충돌, 그 다음에 정보 충돌, 모든 전쟁을 국가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차이나 오랑캐가 계속 침략하는 5천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조선. 조선이라는 나라, 차이나 오랑캐가 스스로 알아서 종이 됐던 나라죠. 그리고 차이나 오랑캐들이 만든 그 법전, 대명률을 따라서 경국대전을 만들고 차이나 오랑캐가 시킨 대로
공자를 숭배하는 공자 뭡니까? 이 성균관을 만들어 가지고 공자를 숭배하고 그냥 이 차이나 오랑캐가 섬기던 그 뭡니까? 그 공자 맹자 이런 그런 그거 그걸 따르면서 자, 조선에 4대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무갑기을이죠. 무오사화, 기묘사화, 갑자사화, 을묘사화. 그게 뭡니까? 그게요. 차이나 오랑캐가 만든 하나의 이그 저기 이 법이죠. 법인가요? 이게 뭐라 해요? 종교죠, 종교. 이 차이나 오랑캐가 만든 종교. 공자를 섬기는 종교죠. 이 종교를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 근데 그 법을 너는 잘못 지켰어. 그러니까 임금님, 저 사람 저기 죽여버리세요. 아니면 저 사람 저기 귀양 보내세요. 이러면서 전쟁을 했던 것이 조선의 4대 사화. 그 뭡니까? 내전이죠, 내전. 그런 짓을 벌였던 겁니다. 조선이란 나라, 철저하게 스스로가 차이나 오랑캐의 종이 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차이나 오랑캐의 총독이라는 자, 누굽니까? 원세계, 위안스카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위안스카이는 23살밖에 안된 놈이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와서 그냥 우리나라 장관급 뭐 판서들을 그냥 귀싸대기를 때리고 이랬던 짓을 했던 자가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그게 차이나 오랑캐를 숭배했던 조선의 최후였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과 100년 정도의 관계를 맺고요. 한미동맹 7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강국이 됐습니다. 5대 강국. 누굴 따라야 되겠습니까? 저 차이나 오랑캐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한미 동맹입니다. 그것도 피로 맺어진 미군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5만여 명이에요. 피로 맺은 동맹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저 차이나 오랑캐를 따라가야 됩니까? 정치권에 있는 자들, 차이나 오랑캐를 추종하는 자들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왜 차이나 오랑캐가 1년에 2조 원이란 돈을 들여갖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무원, 정치인, 군인, 경찰, 언론사, 학자들을 포섭할까요? 자기 나라 식민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쫓아가갖고 DCM, 더티 차이나 머니를 받아먹고 차이나 오랑캐 앞잡이 되는 놈들, 그 자들이 우리의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무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군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찰이 아니고요, 우리의 언론사 기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국민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 자들이. 그걸 우리가 분명히 국민들이 의식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을 때저 차이나 오랑캐가 대한민국을 침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미국하고 단결하면 저 차이나 오랑캐는 자동으로 못 와요, 겁나서. 이런데도 차이나 오랑캐 앞에서 알랑방구 떠는 그 DCM, 더티 차이나 머니 받아 처먹으려고 그런 자들,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차이나 오랑캐하고 친하게 지내는 자들, 그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의 자세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자, 차이나 오랑캐들은 전 세계에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요, 자기네 국민들에게도 완전히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차이나 인민이 지금 뭐,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죽고. 6억 개의 CC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른바 1984년을 현실화시켰습니다. 40년 만에. 1984년이란 책,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70년대 말에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70년대 말이니까, 어이, 그거 뭐 불과 뭐 10년도 안 남았는데, 불과 10년 후에 이런 지옥 세상이 온다고? 엄청 공포를 느꼈는데, 그죠? 지금 한 4, 50년이 지나니까 차이나가 진짜 지옥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숨도 못 쉬고 통제를 받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이 얼굴의 그 패턴을 분석해서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금방 압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나는 네가 오늘 낮에 무슨 짓을 한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겁니다. 왜? 차이나 공산당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지금 이 한강이란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저는 우리 애국우파들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진짜 문학성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스웨덴이죠, 이 나라가? 노벨 평화상 주는 나라? 이 나라가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철저하게 좌파 국가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 노벨, 뭡니까? 과학상이라든지, 뭐, 경제학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만큼은요, 작품성이 우세해 주는 게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한 해는 남자, 한 해는 여자, 한 해는 유럽에서, 한 해는 아프리카에서, 한 해는 아시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 공산주의가 뭐 나눠주듯이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이라는 자가 받은 노벨 문학상은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공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스카이데일리에 나온 기사예요. 자, 스카이데일리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한가의 노벨문학상 수여는 DJ의 노벨평화상 스캔들을 덮으려는 공작이다. 제 얘기 아닙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스카이데일리죠? 네, 스카이데일리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뭐 제가 뭐 1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한가의 노벨 문학상 수여는 DJ 노벨 평화상 스캔들을 덮으려는 공작이다. 여러분 뭐다 들었잖아요. 김대중이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 북한에다 5천억 달러인가요? 5천억 원인가를 주고 김대중이 이렇게 저 김정일을 만나고 쇼쇼쇼 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죠. 근데 뭐 스카이데일리 기사에는 김기삼 변호사의 김대중의 노벨상 프로젝트 영어판 출판 상세다 이겁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연재 폭로에 대한 스웨덴 한림원의 반사작용이다. 논란을 덮으려고 더큰 것을 터뜨리는 전형적인 수법의 일환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군나르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2000년 12월 18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김대중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으로 난감하다. 노벨상을 선정 발표하는 스웨덴의 한림원이 10월 10일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 작가 54세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순간, 언론인 본성으로 담당 부서장한테 최대한 빨리 기사를 출고하라고 지시한 직후 든 솔직한 첫 심정이다. 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이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와 흡사한 기시감이 몰려왔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한 작가의 개인적 성취와 이에 대한 같은 한국인이자 세계 문학상을 기획한 문청으로서의 축하와는 완전 별개의 촉이다. 별개의 촉 느낌이다 이거죠. 노벨 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와 문학상 등 다른 노벨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아, 이게 다르군요.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하고 또 문학상은 스웨덴 한림원이 하네요. 대한민국과 대체 무슨 원한을 지었기에 이렇게 지각 있는 한국인들을 난감하게 할까?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최대 비극인 1980년 5.18과 관련이 있는 DJ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노벨상을 편취, 뺏었다 이거죠. 한 선례를 남긴 사람이다. DJ와 5.18 관계는 스카이데일리의 관련 시리즈와 5.18 특별판, 을 통해서 이미 낱낱이 진상이 밝혀진 상태다.
DJ는 민간 기업을 겁박해서 군사적 적대적인 북한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을 비밀리에 건네줬고 대북 뇌물로 얻어낸 2000년 8월 15일 남북 이상가족 상봉 자리에 노벨 평화상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전직 총리 셸 마그네 본 데빅을 비밀리에 초청해서 참관시키는 등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의 역량을 총동원한 로비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아냈다. DJ 측이 고용한 민간인 비밀 로비스트는 최규선. 1983년 DJ가 미국 하버드대에 체류 때부터 인연이 있던 가이르 룬데슈타트 당시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밀리에 접촉한 게 2002년 폭로되기도 했다. 이건 뭐 확인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참 기가 막히네요. 미국으로 망명한 서울대 법대 출신 국정원 내부고발자 김기삼 재미 변호사는 2010년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증언을 이라는 책을 통해서 DJ의 노벨상 공작인 노벨 프라이즈 프로젝트 를 공개한 바 있다. 김기삼 변호사에 의하면 DJ 정권의 국정원 노벨 평화상 사냥이라는 특수 임무를 부여한 대외협력보좌관실을 비밀리에 운영했다.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외신 담당으로 일하던 김기삼 변호사는 이를 국민에게 알리다 신변 위협을 피해서 2001년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다. 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선정은 문학을 좀 아는 사람에게는 충격 그 자체다. 물론 긍정적 의미는 아니다. 역대 노벨 문학상은 작가가 속한 지역의 문화와 종교, 철학은 물론 역사성, 시대성까지 담보해야 해내야 하고 나아가 여러 편의 문학적 성취까지 두루 갖춘 원로 문인 중에서 선정되어 왔다.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을 평가하면서도 대표작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는 언제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도 손색이 없는 쟁쟁한 원로 작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냉정히 봐서 한강이라는 작가는 한국인에게 아직 생소하다. 거대 독자군과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대표 작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 번역 작품에 주는 2016년의 영국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 등 몇몇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문학적 성취는 사실상 빈곤하다. 사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근래 늘 후보에 오르는 세계적 명성을 갖춘 일본의 국민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중국의 프란츠 카프카로 불리는 찬쉐 잔설이죠. 덩 샤오화 등이 유력했다. AP와 AFP 통신이 한류 붐으로 통칭되는 K문화와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덕분이라고 평가한 반면 미국 뉴욕타임즈가 놀라운 일, 서프라이즈, 좀 이상하다죠. 예. 프랑스 르피가로가 예상을 뒤엎었다죠. 예상하지 않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예. 리베라 시옹이 이거 뭐 잠깐만요. 예. 너무 크네요. 예. 참 예. 리베라 시옹이 올해 수상자 선정은 문화 엘리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스카이데일리가 포착한 것은 놀랍게도 10월 1일 전격적으로 연재하고 있는 김기삼 재미 변호사와 함께 50년 가까이 서울지대 특파원을 지낸 도널드 커크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와 함께 집필하고 있는 김대중의 노벨상 프로젝트다. DJ의 노벨상 탄핵이 공작 내용을 담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스파르타쿠스 출판사의 현지어 축약본 노벨위원회에 대한 한국의 비밀 첩보작전, 김대중은 북한 김정일을 상대로 어떻게 노벨상을 뒷거래했는가라는 부제가 달린 김대중의 노벨상 원정. 자, 제목은 김대중 and the quest for the Nobel의 한국어판이다. 자, 이런 책이 출판되니까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김기삼 변호사님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서 한강에 갑자기 노벨 이 문학상을 줬다는 것이 이 스카이 데일리의 조정진, 이 조정진이 누굽니까? 스카이 데일리 사장이에요. 조정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는 매체가 별로 없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공작을 통해서, 김대중이가 돈을 통해, 돈 공작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김대중이 노벨상 공작을 통해서 받았다는 걸 책으로 출판하고 이제 공작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노벨상 위원회도 이제 긴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구린 뒤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얼른 또 까미 안 되는 한강이라는 여자에게 노벨 문학상을 줬다 이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 보면 진짜 나이 많고 엄청난 대작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강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난 한강이 그냥 뭐 서울 앞으로 흘러가는 강이 한강인 줄 알았지. 저런 작가가 있다는 얘기도 평생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책을 그래도 비교적 일반인보다 많이 읽는 사람이고, 책이 몇천 권 있는 사람인데, 웃기지 않습니까? 참. 자, 그리고 김대중이 한 일이 이제 아주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대중이 뭐라 그랬어요? 북한이 핵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근데 김대중이가 지금 북한이 핵개발해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김대중이가 책임졌습니까? 다 사기친 거죠. 자, 김대중의 거짓말 어록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대중은 돈을 돌보듯이 한다. 1967년에 발언했어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가족은 무재산 가족이 될 것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재산 싹 버리고 그냥 거지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97년에 발언했고, 나는 반공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반공주의자입니까? 그리고 김정일은 나쁜 놈이다. 97년에 얘기했죠. 김정일은, 그 다음에 또 이제 2000년도에는 또 말을 확 바꿔서 김정일은 식견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2000년에 또 이런 말을 했고. 자, 노벨 평화상 상금은 아태 재단에 넣어두겠습니다. 뭐 아태 재단이 준다 그랬는데, 노벨 평화상 상금을 김정일에게 바치려 한다. 바쳤죠, 실제로. 자, 김대중 두 아들이 이 돈을 차지하려고 서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난리를 쳤죠.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자기는 거짓말을 평생 해본 적이 없대요. 돈을 돈 버듯이 한대요, 김대중이가. 오죽하면 여러분 돈대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노벨 평화상을 샀다고 돈벨상이라고. 한번 여러분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돈대중 돈벨상.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 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2001년도에 얘기했는데 책임졌습니까? 자, 보수가 집권하면 전쟁의 길로 끌고 갈수 있다. 등등 온갖 거짓말로 김대중이 그 사기를 쳤죠. 근데 김대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김대중은 일생 동안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자, 이런 자가 김대중인데, 이런 자가 국정원에 그 스페셜 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노벨상 위원회 위원들을 다 포섭하고 설득하고, 뭐, 로비했겠죠? 로비를 돈으로 하지 말로 합니까? 그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까지 나오고 책까지 나오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갑자기 깜도 안 되는 한강 같은 사람한테 노벨 문학상을 줬다. 그래서 아, 한국은 노벨 평화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덮었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봅니다. 자, 한국 사상 첫 노벨 문학상. 일본은 뭐 3명, 4명 받았죠, 벌써. 자,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가 디지털 감시 세상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 기술을 훔쳐다가 발전시키고 또 국민들은 6억대 CCD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숨도 못 쉬게 지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너는 미국이 여전히 통치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김규나 작가님의 그 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글을 퍼왔어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예. 자, 요게 어디 페이스북 어디 갔나? 요거죠? 예. 요게 김규나 작가님이 쓴 글인데, 어디 갔나? 이 글을 제가 퍼다가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 3,000명 가까이 보셨죠, 벌써?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3,000명 봤네요. 메인이라는 조선일보에 소설 같은 세상이라는 요거를 제가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예. 이거는 뭐 제가 그 AI를 통해서 읽었지만은 그 실제는 김규나 작가님이 그야말로 본인이 쓰신 글을 갖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뭐 일체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 딱 이분을 한 번 딱 봤어요, 제가. 예. 참 그 순수하고 그 나이도 50대 중반입니다, 지금. 예. 괜찮은 분 같았어요. 그리고 분명한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이고 참 괜찮은 분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의 이 글을 AI를 통해서 읽은 다음에 그걸 이제 이 짧은 10분, 12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더니 제가 이렇게 짧게 만들어도 잘 안 보는데 노벨상의 정체성. 그래서 이게 김규나 작가님의 글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많이 보셨어요. 하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김규나 작가님의 글이고요. 요걸 제가 이제 동영상 12분 19초짜리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이분을 제가 직접 봤는데 한 번 딱 봤는데 행사 때 그리고 이분이 만든 그 이 PPT 자료를 제가 USB에 받아서 지금 갖고 있어요. 참 괜찮은 분 같아요. 68년생 무신년생입니다. 예, 지금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한 55세쯤 됐죠? 예, 55세?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무신년, 노란 원숭이에 출생하셨고요. 그, 이분이 68년생, 그런 거 잘 우리가 기억 안 나죠? 근데 68년이 언제냐면은, 그, 김신조가 1.1 사태 때 청와대 쳐들어왔던 데 있지 않습니까? 31명의 북괴군이 청와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파주에 사는 삼형제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하고 군인이 출동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해 출생한 분이에요. 쉽게 말해 그해. 예? 우리는 그때 뭐 학교 다니고 있었죠. 예. 우리는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김규나 작가는 그때 출생하신 분이에요. 1.1 사태가 있었던 1968년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중심이 바로 선 스카이 데일리라든지 김규나 작가님 같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거침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유민주당 그 고용주 대표와 이 러시아 대사님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서 더블당과 진보당 해산 100만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링크를 걸어놓을 텐데 많이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나는 아무리 개겨봐야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젊은 청년들, 유튜버들 뭐 30대, 40대 이런 젊은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국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의 혼을 끌어내리자 이런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벌써 저런 청년들이 나서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아스팔트 애국 우파들 다 노인네들 아닙니까? 저만 하더라도 젊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짜 30대 40대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유튜버들이죠.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끌어내리자는 집회를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도 한동훈이 왜 총선 백세 왜 공개 못하느냐?
거기에 보면 한동훈이 잘못한 게 있어갖고 끌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개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대깨문 문구로소리 최소영이가 만들어낸 한동훈이는 뭡니까? 다, 대깨문 문구로소리 최소영이가 실로 조작하는 그야말로 꼭두각시다. 허상이다. 깡통인데 그걸 보물상자처럼 이렇게 포장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대깨문 문구로소리 최소영이가 그렇게 띄워주니까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할 때부터 여론 공작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일당 아닙니까? 문재인의 이 포악한 사냥꾼, 사냥개 한동훈을 띄웠어요. 75년생, 그다음에 얘는 73년생, 얘는 75년생. 띄워가지고 한동훈이가 고마워서 얘를 최소영이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국민 뭡니까? 그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꽂아놨어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한동훈의 대깨문 문구로소리가 가서 점령을 한 겁니다, 지금요. 대한민국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파 정당이라고 볼수 없어요. 민주당 이중대로밖에 볼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신 때린 놈들. 지난번에 그, 이, 재심할 때, 이 김건희 여사하고 해병 특검 재심할 때, 네 놈이 반란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네 놈이 박정훈, 장동혁, 김영동, 한지하, 김소희, 김혜지, 박정하, 정성국 요 8명 중에 4놈의 반란표가 나왔을 것이다. 아까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반란표 던진 4놈을 반드시 잡아내서 우리 우파 정당에서 철저하게 그야말로 완전히 발을 못 붙이게 완전히 축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했던 62명의 배신자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배신 때린 4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인데요. 이 헌법재판소를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려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의 만행을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이 뭡니까? 오상종 대표 등이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6인 헌법재판관으로 빨리 진행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보냈는데 이 탄원서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17일 날, 17일 그래봐야 내일 모레 글핍니다. 17일 날두 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저기 뭐야, 이 민주당은 추천 안 하고요. 그렇게 무력화할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빨리 그거, 그 저기 이 탄핵된 거 빨리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져가지고요. 빨리 심사하기로 했어요. 야, 이번 주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퇴임하기 전에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정은식, 누굽니까? 민주당, 뭐 민주당 아니겠죠. 좌파, 이건 좀 당선이 없으니까. 좌파 서울시 교육감. 뭐 비리도 많고 심각하죠. 5.18 유공자하고 농사도 안 지면서 농사 짓는다고 거짓말하고 뭐 엄청난 그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오상종 대표가 참 큰일합니다. 자,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신속하게 헌재의 신속한 인용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도태우 변호사, 박주혜 변호사 등과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법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로써 헌재는 헌재를 마비시키려던 민주당의 사악한 꼼수가 또한번 무참한 실패로 들어갔다. 참 오늘 고생해주신 이 오상종 대표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골로 갈것 같아요. 박상용 검사를 지키겠다는 그 자발적인 시민들이 일어났고요. 또 이번에 판사가 열받아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뭐 그냥 이번 재판에서 그냥 뭐 그냥 저 재판부를 딴 데로 바꾸겠다 기피 신청 뭐 이런 거다 그냥 끝났어요. 재판부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바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지않아 이재명도 끝날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도 끝나고 이재명은 깜빵으로 가고 골로 갈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재명
떨거지 한 명이 또 죽었어요. 이재명 측근 7명이 죽었는데 그 7명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됩니다. 왜 죽었는지 특검을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인호김 채널 소득 없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후원해 주실 분들은요. 농협 계좌입니다. 204065-56197694 농협 204065-56197694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요.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